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1호 처방은 대사면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홍준표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일괄 모두 사면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화합 차원으로 당 지도부도 수용할 방침인데 정작 이준석 전 대표는 원하지 않는다, 방향이 틀렸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 스튜디오에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첫 혁신위 회의 소식부터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호 안건인 셈인데 당 통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 발언 등으로 1년 6개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이준석 신당 등 당의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만날 의사 충분히 있고 당의 발전과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만남을 회피할 이유는 1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혁신위가 대사면을 발표하자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무리한 당권 장악 과정을 공개 지적하고 반성을 요구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며 우격다짐 아량 베풀기식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되려면 혁신위의 공식 건의를 받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사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통합과 소통, 희생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비공개 회의 때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혁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니 그 혁신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다수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대통령이 너무 이념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혁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 사면을 1호로 띄웠다는 건 대통령도 변화라는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통은 모든 데 소통을 다 해야죠. 대통령실도 역시 포함된다? 거기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다만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최종 단계는 대통령의 혁신안 수용이 될 것이라며 초반부터 대통령을 언급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당도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의 현재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은 공감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혁신위는 첫 번째 대외 행보로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북 안동 지역을 찾아 유림을 만났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에 이어 연이은 TK 지역 보수층 구애란 해석인데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유림의 절개 정신을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30여 명의 유림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유림의 절개 정신을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유림 어르신들에게 오늘 올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예비 경선 첫날에 유림을 찾아 무릎을 꿇었고 당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안동 유림을 찾아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부터
지지세 회복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냉담에 찐 지지층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보가 중요하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던 윤 대통령.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 원외 인사를 앉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다 보니 비명 의원들 공천 학살이 가시화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자객 출마 논란 지역 많은데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호남 지역 3선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여성 충청 출신 인사와 이낙연계 호남 출신으로 지도부는 탕평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안배 또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즉각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외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풍문으로만 떠돌던 공천 학살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원외 친명 인사가 비명 현역 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일명 자객 출마 언급 지역은 약 10곳. 비명계는 이번 박 전 구청장 최고위원 임명이 공천 학살의 전초전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계호 신임 정책위의장이 비명계지만 최고위원과 달리 의결권도 없는 자리에 구색만 맞췄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 의결권 있는 최고위원 지금 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 최고위원은 채널A 통화에서 이 대표와 친분은 없지만 지자체장으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인요한 신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바로 네. 좀 물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했고 1호안이 나왔습니다. 네, 네. 대사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징계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5명? 예. 이준석, 홍준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건의연금입니다, 근데. 아주 최고위 회의를. 네. 에서 이제 그 안으로 건의한 거죠. 그 결정은 네. 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당에 필요한 쓴 약을 제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쓴 약이라고 1호로 생각하신 거예요? 또 있을 겁니다, 약이. 또 있어요. 제가 의사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대사면을 1호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선 통합을 해야 돼요. 안에서. 예. 안에서 이제 거침없이 네. 우리의 서로 이견과 의견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려고 노력을 꽤 했는데. 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고. 네, 네. 만나서 이제 네. 좀 뭐랄까요 포용하는 의미에서 네. 근데 많이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대사면 나오자마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풀듯 그런 접근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저를 잘 몰라요. 네. 저를 좀 잘 알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할 텐데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진지하다고요 제가 네. 제안을 드리는 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만나서 네. 막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야죠.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 얘기. 네, 뭐 당도 중요하지만 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 우리가 여기서 4대를 살아서 뭐 네. 미국은 멀어진 나라입니다. 저한테는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 만든 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정치 개혁은 네. 하지 않으면 뭐 당은 물론이고 나라 자체가 걱정스럽다.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좀 말릴 생각이셨어요? 만나서 대화해봐야 알죠. 그거는 네.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혁신위원회 이준석계가 안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 많았는데 위원회 그거는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까? 천하람도 직접 전화했고 순천 아니요. 내가 순천 사람 아니요. 네. 천하람 위원장. 순천 미국 사람 아니요. 내가. 네. 근데 천하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섭섭하게 그거는 섭섭했어. 그거는 섭섭했어. 자기가 아니 자네 순천인데 네. 나랑 같이 가야지. 네. 뭐 드는가? 네. 이렇게 우리 순수한 전라도 말로 했는데 네. 뭐 자기는 혁신을 너무 많이 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좀 조금 섭섭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다 만난다. 물론이죠. 다 만나야죠. 다 만난다. 예. 혁신위원들 사이에선 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은 네. 특히 외부에 대한 외교 정책은 크게 헐뜯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저는 눈을 까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뭐라 할까요? 국내 정치하면서 매끄럽지 않는 부분은 네. 조금 달라져야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대통령 보고 뭐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네. 그 외국에 나가서 정상을 거의 100명을 만났어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거를 좀 뭐라 할까요? 잘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미국 가서 American Pie를 불렀는데 네. 그 노래가 고향의 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미국 사람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네. 미국한테 정치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정치를 네. 아주 잘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요. 대통령 만나면 처음 건의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아 여기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죠. 못할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 뭐 모든 걸 공개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소. 그렇지만 네. 뭐 여러 가지 현안, 네. 뭐 그 사면에 관한 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저는 의사고 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데 네. 둘 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요. 한 세 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 그래요 이미 아 전에 한참 전에 네. 근데 굉장히 거침없어요. 네. 저도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이번에 뭐, 이번에 즈음에는 한번 통화 안 하셨고요 대통령과 아 뭐 네. 대통령께서 일일이 이 혁신에 들어온 것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네. 저를 만나서 4시간을 저를 설득했어요. 네. 그 처음에 얘기하길래 제가 완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놀랍게도 김기현 대표도 언론에서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1대1로는요. 네. 정권을 다 주겠다. 정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침없는 발언이고. 자, 그리고 요 좀 여쭤볼게요. 생각이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그렇죠, 했고 그렇죠. 민주당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결정권은 없죠. 네. 그러나 저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는 것이 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니고. 아니 저도 이재명 대표 선거 때 네.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뭐 전라도 순천에 그 음식점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 그 이 대표하고 저는 저 자신은 네. 대화를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좀 다 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 아니, 그러면요. 네. 제가 원래 김대중 때까지는 민주당을 엄청 아꼈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조금 네. 사회 통합하면서 네. 그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죠. 뭐 네.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그 뭐예요?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네. 노태우 전두환을 그 취임식 때도 네. 부르고 네. 포용 정치를 했죠. 네. 그런 포용이 있다. 필요합니다 지금. 희생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네. 희생. 자, 네. 그래서 희생 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네.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죠. 거기 네. 스타가 있으면 네. 아주 저 험지에 와서 네. 와서 한번 네.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네. 혹시 근데 희생이라는 네. 것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돼서 네. 이제는 그 큰 구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예. 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인데 네. 국민의힘의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국민의힘이 가장 네. 변해야 될 거는 스스로 알아서 네. 한국 사람들은 머리 다 좋아요. 네. 다 답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바꿀 수 없게 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게 저 혼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분들한테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요한 신임 혁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예계 마약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빅뱅 출신의 권지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이 권 씨와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권지용 씨.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 씨를 조사하던 중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지용 씨와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입건한 게 아니라며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를 통한 출국 금지 조치 전에 두 사람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하는 대로 시약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통화 내용과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추가 마약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12년 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담배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던 권지용 씨. 이번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씨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자, 의사에게 선물로 마약을 받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와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이 병원 의사 B 씨를 마약 공급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의사 B 씨를 지목한 겁니다. 여실장 A 씨는 이 병원을 자주 찾은 단골 고객 중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의사 B 씨가 선물로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가 없이 마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선물로 받았다는 마약 종류가 무엇인지, 마약이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와 A씨, 그 밖의 입건자들이 서로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통화 내용 등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진은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이선균 씨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차 구속 수사를 마친 만큼 이선균 씨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지인을 따돌리기 위해서 뉴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의 자작극까지 벌였습니다. 먼저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이자 사기 의혹에 연루된 전모 씨.
지난해 말 투자자들에게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씨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전 씨를 대표로 칭하며 자살로 사망했다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새벽에 연락받았다고 답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전 씨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해당 직원은 뉴욕으로 넘어가 전 씨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며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재산 3분의 1을 상속했다. 전 씨가 차량과 집, 말까지 피해자들에게 남겼다고 말합니다. 숨진 줄 알았던 전 씨가 피해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올해 3월.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서 상속 문제 때문에 자살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재벌로 소개한 전 씨에게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을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재력을 과시하며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공공장소에서 경호원 여러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자신의 집 앞에서 리무진 밴을 타고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많이 마주쳤죠. 로비 커피숍에 2, 3일에 한 번 꼴은 회의를 주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사업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제에 이어 어제도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전 씨의 행적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런 전 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현희 씨를 채널A가 직접 만났습니다. 남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 씨가 주도했다. 전 씨가 아이를 낳으면 카지노 그룹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남 씨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의 부모님 자택에서 만난 남현애 씨는 현재 심경을 먼저 밝혔습니다. 혼란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도 이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어요. 남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처음에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왔고요. 남현이한테 본인은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본인은 28살 여자고. 근데 본인은 경호원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뭐 경호원이 있고 일론 머스크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건데 여자인 줄 알고 친해졌지만 남자로 살고 싶은 전 씨의 마음을 점차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말 많이 친구로 좋아하는구나로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요 이미 남자였어요. 아, 성장은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네. 결혼 얘기까지 오가던 중 전 씨가 갑자기 임신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오고 자기가 저한테 전달해주고 근데 줄 때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없이 알맹이만 줬는데 저는 거기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임신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저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얘기 낳자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낳아야 해 왜냐하면 내가 파라다이스 이거를 물려받을 건데 그럼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카지노 그룹의 혼외자라는 신분이 의심이 들 때마다 연극에 가까운 속임수를 벌인 전 씨. 괜찮아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냐니까 엄마가 되게 힘겹게요. 뉴욕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빠 물어봐 제가 그랬어요. 아빠 물어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 친아빠 누구야? 내 친아빠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막 더 우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엄마 말해. 말하자. 결국에는 이름 전 누구누구. 카지노 회장이라는 아버지 메시지도 결국 전 씨 본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나 누구누구 회장이라고 하면서 저 아빠랑. 근데 새벽에 연락이 처음에 왔었고요. 제가 그 대기업 회사에 카지노 관련 일을 본인이 맡고 있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대신한 거죠. 아빠인 척 행세한 거죠.
재혼 발표 인터뷰 역시 남 씨를 안심시키려는 전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아 이쪽에서 이거를 내려면 아무 기사나 내진 않을 거잖아요. 다 체크해보시겠지. 저는 그러면서 저도 살짝 기다렸어요. 이게 진짜 파라다이스가 맞는지 저는 궁금했으니까요. 근데 기사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맞나 보다. 그러면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논란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표 입장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은 바보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해결을 많이 해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요. 남 씨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이게 정말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꿈 같고 지금은 그냥 제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자꾸 생각이 들고 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현지 군인이 오늘 오전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흉기난동을 부렸습니다. 군용 대검을 들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차 열쇠를 내놓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차량 앞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오른손에 든 군용 대검을 흔들며 다가온 남성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자는 엑셀을 밟아보지만 남성이 떨어지지 않자 당황합니다. 흉기를 들고 장갑차에서 내린 군인이 지나가던 차량들을 위협한 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이 군인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 운전석에 매달리기까지 했고 차량이 완전히 멈춰선 뒤에도 운전석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따라온 군인이 허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보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나선 뒤에야 제압됐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한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에 들어누워가지고 계속 한 20분 동안 계속 뭔가 저 이야기를 하고 3명인가 4명인가 누르고 있었고 설득하고. 경찰에 체포된 군인은 헌병에 인계될 때까지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갑차에서는 왜 뛰어내리신 겁니까? 혹시 이렇게 범행하신 동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오늘 낮에 전복됐습니다. 즉각 구조에 나선 해경은 선원 7명을 구조했는데 나머지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공국진 기자가 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배 위엔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들이 바짝 붙어 앉아 있습니다. 4명? 해경 헬기가 출동하고 바다에선 구조대원들이 거센 파도를 헤치며 어선에 접근합니다. 제주항 북쪽 22km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 28분쯤.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어선 바닥이 조금 평평해가 사람이 구조해달라고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은 8명.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뒤집힌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7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물에 잠긴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속에서 빠져 나오는 상황이 좀 그랬죠. 엄청했죠. 뭐 뒤집어진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기관장에 의하면 양망작업 종료 후 파도에 의해 전복되었다는 진술.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인기 관광지인 베트남 달랏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4명이 변을 당한 지 이틀 만에
산 정상 전망대에서 추락 사고가 난 겁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베트남 달랏의 유명 관광지 랑비앙산 정상의 전망대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이곳에서 사진을 찍던 60대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 4m 아래로 미끄러진 건데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겁니다. 시를 보는 전망대가 있는 곳에 한 번도 사실 그런 건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난상어는 좀 처음 들어봐요. 지금은 통제선이 쳐져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안전요원이나 펜스 등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라, 어린이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안내문만 걸려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의자를 누군가 가져다 놓는 바람에 사고를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여행객, 베트남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딴 데 있는 의자를 거기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책임은 안전 둘 조치로 인해서 랑비앙 국립공원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랑비앙산은 해발 1200m 높이로 걷거나 차를 타고 등반합니다. 하천을 건너던 지프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4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지 당국은 공무원과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학교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피해 학생이 4명 추가돼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속영장엔 이 교사가 체포 전날까지 범행을 지속한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고 나온 30대 교사. 취재진 질문엔 구체적인 답을 피한 채 사죄의 말을 합니다. 피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측이 어제부터 설문조사를 해보니 피해 학생은 4명 추가돼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해당 교사가 부임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성추행을 겪은 학생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교사가 체포 전날까지도 성추행한 정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교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이나 쉬는 시간 면담 등 초등학교 학급 일상활동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성추행이라고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학생 휴대전화 기록에서도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된 교사 프로파일링을 통해 상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정부가 1년 5개월간의 고심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내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 있어서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장성 강화보단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선 조정 검토라고만 표기했습니다.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 얼마나 올릴 건지 구체적인 수치는 모두 빠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지는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 조정하는 문제도 고령자 고용 여건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안을 사실상 포기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해 중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층의 연금 수령 불안을 의식해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숫자 빠진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돌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손을 댈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다시 헬로윈 데이를 앞둔 금요일 저녁,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 가보겠습니다. 김정근 기자, 작년 비교해 보면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기리는 추모의 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추모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평소 헬로윈 기간과 달리 오늘 이태원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올해 이태원엔 헬로윈 소품들이 자취를 감췄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했습니다. 분장을 하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T자 골목엔 오가는 인파가 뒤엉키지 않도록 가운데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곳곳엔 이태원 골목에 입구와 출구를 안내하는 지도도 붙었습니다. 추모의 벽 앞 버스 정류장엔 오늘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버스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와 동일한 9만 명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500명을 투입하고 거리 곳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태원 인파는 줄었지만 그럼 다른 지역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 인근 거리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원임 기자, 홍대에는 좀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곳 홍대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입니다. 클럽들이 모여있는 골목들은 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헬로윈 분장을 한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는 오늘 밤 이곳에 최대 7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년 대비 3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태원 참사에 따른 풍선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엔 작은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분장 부스를 설치하려다 구청 직원의 제지를 받거나 가짜카를 소지했다가 경찰 검분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요 거리에 10분마다 순찰을 돌고 길 가운데 펜스를 쳐 인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과 스피커로 위험 경고를 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총 2,85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홍대 거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틀 전 충남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규모 7.5의 강진을 가정한 대규모 대응훈련이 오늘 열렸는데요. 강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시죠. 김용성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서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현장. 자욱한 먼지와 잔해 속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형 백화점에선 빠져나오려는 시민들이 뒤엉켜 넘어지며 압사 상황이 벌어집니다. 규모 7.5의 강진으로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대응훈련입니다. 소방구급대원들이 수색에 나서고 응급환자를 분류하는 동시에 신속히 구조에 나섭니다. 대피 중에 부상을 입은 부상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응급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응급의료소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처치를 받게 됩니다.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동승한 닥터일기가 투입됩니다. 대형 복합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제 밤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잦아진 지진에 불안도 커지는 상황.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밑 등에 몸을 숨기고 진동이 멈췄을 때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이 촉촉한 가을비가 아니라 동전만한 우박이 쏟아지는 요란한 가을비였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순식간에 하얀 우박으로 뒤덮였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흙바닥이 순식간에 하얀 우박으로 뒤덮입니다. 주택가와 도심,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도 주차된 차량 위에도 우박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난리 났어. 아이고,
어제 오후 들어 경기 동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 지역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엔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우박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박이 훑고 지나간 비닐하우스와 배추 이파리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하고 우박하고 같이 내려 때리니까 무섭기는 엄청 무섭고요. 그냥 한 3만 포기가 그냥 싹 간 거예요. 수확을 앞둔 사과는 우박을 맞아 움푹 패여 못 쓰게 됐습니다. 맞아서 터졌지. 대기 상층부의 찬 공기가 하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박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평소보다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순간적으로 이제 우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기상청은 오늘도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며 농작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올해 3월 퇴임할 때까지 시진핑 체제 10년간 중국 경제를 총괄했던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오늘 새벽 68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 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지한파였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日在上海休息. 2023년 10월 26일 因突发心脏病，经全力抢救无效. 베이징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국가 통제보다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였습니다. 시진핑 1기 체제가 출범한 2013년부터 10년간 중국 경제를 책임졌는데 빈곤 퇴치를 성과로 내건 시 주석을 보란듯 비판하는 등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습니다. 6억인 매개월의 수입, 也就是 1,000원. 올해 3월 퇴임했지만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하는 분위기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 전 총리는 네 차례나 한국을 찾는 등 지한파로도 불렸습니다. 특히 상무부총리 자격으로 방문한 2011년에는 한국 민속촌을 찾아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中统女士担任县职以后啊，中韩两关系可以说啊发展到了一个新的阶段。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어디를 안 가고 국정감사장이 갔을까요? 재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연이어 불출석하자 판사는 피고인은 오늘도 안 나오시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한숨도 내셨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에 안 가고 국정감사를 한 거예요. 네,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힘으로 누르려고만 해 긴장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에 충돌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군사 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이 높아지는 건 북한 탓이지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정부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무기를 갖고 있어요? 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두 사람이 본인만의 강점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먼저 원장관, 이 대중 정치인 출신이죠. 야당이 양평 고속도로 공세를 취하자 대중에 익숙한 연예인 이름을 꺼내들었습니다. 가수 타블로 씨입니다.
지금 넉 달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서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네. 타진요가 무슨 뜻이에요?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13년 전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자 모두 구속되며 최악의 마녀 사냥으로 기록됐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마녀 사냥이라는 건데 야당은 무리한 비유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출신 따지자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인데 그것도 무기가 돼요? 그럼요. 이 수사력이 무기입니다. 특히나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경제수사로 이름을 날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금감원이 과거보다 수사를 많이 해요. 네, 일단 뭐 라임 사태 재조사 했죠. 그리고 이 미래에셋 증권 조사 중이죠. 그리고 최근엔 SM 주가 조작 관련해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에 대해서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셨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 하지만 기업들 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금감원이 한다, 압박이 너무하다 이런 볼멘 소리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무기 강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는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히잡을 쓰고 출전해 눈길을 끈 이 여자 배구 선수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입니다. 정 관장이 메가를 앞세워서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 생명을 제압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최강 흥국 생명에 두 세트를 먼저 내준 정 관장. 반격을 이끈 건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였습니다. 이슬람교도인 메가는 국내 배구 최초로 히잡을 쓰고 경기에 나서는 선수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고 펄쩍 뛰어 공격을 블로킹하는 메가. 정 관장은 최다 득점을 올린 메가를 앞세워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극적인 승리에 메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hari ini semua perjuangannya bagus dan tidak mengalah sampai akhir. 올 시즌 새로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메가는 당초 2선급 공격수로 평가됐지만 기대를 넘어 팀 내 공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구 팬들 사이에선 메가가 도로공사의 배유나와 닮은 꼴로 유명합니다. 배구 잘하게 생겼네. 배구 잘하게 생겼어. 그쵸, 그쵸. 종목별로 복장 규정이 완화되면서 무슬림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비치발리볼에선 수영복 대신 팔다리를 가리고 히잡을 쓴 이집트 선수가 눈길을 끌었고 열사의 땅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피겨 선수 라리는 히잡을 쓰고 은반 위를 누볐습니다. Because it's just part of me. It's like a shirt or a piece of clothing. And it's just a part of me and I would never take it off.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은 이런 장면도 만들어냅니다. 몸싸움 여파로 벗겨지려는 히잡을 다시 쓰려 하자 상대팀 선수들이 인간 장벽을 만들어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나날이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단풍 절정기로 나들이 계획 많으실 텐데요. 이미 절정에 달한 설악산과 오대산, 지리산 등에서 오색 빛깔의 단풍이 가득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고 낮 동안 선선해서 날씨까지 안성맞춤입니다. 일교차가 큰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전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으로는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려서 산에 오르신다면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당분간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대부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이태원 참사 1년이 됩니다. 1년 전 인파가 몰릴 줄 알면서도 이 최소한의 안전 펜스도 또 인파를 정리해줄 교통경찰도 없었지요. 위험하다고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사실상 먹통처럼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또 할로윈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말 경찰, 소방도, 구청도 바짝 긴장해 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준비된 곳에 참사는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